아니, 그렇네. 은혜의 머리 위에 숲속의 양치를 굴리는 남지가 앉아있네요. 하하, 내가 이름이죠. 예전에는 알토 할아버지가 주말에 낮잠을 주무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겼었는데. 그런 사이 수중 올림픽 육지대표 선수가 발표되었어. 2018 세계 수중 올림픽 대표 선수로 알토가 선정되었습니다. 알토, 정말 잘했어. 내년 수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답니다. 마침 연습을 구경하러 온 터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 터틀아, 사실 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알토, 걱정하지 마. 내가 했잖아. 방법이 있어? 이걸 이용하면 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모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수중 산소 장치를 사용하면 된다고. 알토는 터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세계 수중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용궁한 수중 경기장에는 올림픽에 참여하러 온 친구들로 벌써부터 들썩들썩하네요. 용왕님이 대회 선언을 위해 무대에 올랐어. 전 세계 축제인 2018 세계 수중 올림픽 대회를 선언하여.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개의 선언을 끝내지도 못한 채 용왕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속보입니다. 세계 수중 올림픽 대회 개회를 선언하던 용왕님이 쓰러졌습니다. 수중대 안에서 급하게 가는 기지를 토끼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 어떡해. 진짜 큰일 났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응.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야. 간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무서우셨나봐.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육지에 오자마자 도망쳐버리셨대. 할아버지는 그 일을 항상 후회하셨어. 터틀, 나 결심했어. 수중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할아버지가 하신 약속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정말?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있던 알토가 큰 결심을 해준 덕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수중 올림픽 대회도 무사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답니다. 건강을 되찾은 유방님이 매달 수여식을 위해 폐막식장을 찾아왔어요. 간을 기증한 알토 대신 올림픽에 참가한 것들이 수중 달리기 대회 1등을 차지했는데요. 다칠 선수 고생 많았어요. 용왕님이 금메달을 수여하려는 순간 터틀이 말했어요. 용왕님, 이 금메달을 받을 친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알토, 이 금메달은 네 거야. 우리 용궁의 평화를 되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수중 친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어. 터틀... 간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토, 정말 고마워. 다음 세계 수중 올림픽 때 꼭 초대할게. 할아버지의 약속을 대신 지켜준 알토와 친구를 생각하는 예쁜 마음을 가진 터틀 덕분에 수중 세계에는 아주 오랫동안